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와. 어서 오세요. 유부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남 들으셨고요. 사기꾼 아니고요. 여긴 무의식의 방입니다. 무의식 수납실. 치마 아니야? 바지라니까? 어떤 얘기야? 오케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아주 오랜만이에요. 서유리 씨 이따가 부를 거고요. 와이프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네. 초딩이 나올 거고요. 그 제가 사실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주년이에요 올해로. 늙었더니 어리석던 거. 20주년이긴 한데 방송에서 공개한 적이 없는 게 있어요. 처음 2001년도에 세계대회에 나갔을 때 비둘기 카드로 했었거든요.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아니 나와서 공개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말만 했는데 오늘 제대로 비둘기 카드 액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진행하려면 비둘기가 필요하겠죠? 헛! 비둘기! 비둘기! 보여줘 카드 맛을! 비둘기에 비둘기에 카드 맛을 비둘기에 비둘기에 카드 맛을 카드 맛 이게 바로 새 비둘기에 카드 맛을! 비둘기에 카드 맛을이었고요. 저 친구는 인둘기 종족이에요. 근데 저 친구의 이름은 던돌비입니다. 아니 진짜요. 제가 처음에 저 친구 만났을 때 던졌는데 바로 저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도 날라와서 돌아오고. 그래서 던지면 돌아오는 비둘기다 해서 던돌비가 된 거예요. 아니 안 믿을, 아 진짜 보여드릴게요. 아유 안 믿으시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반 비둘기 사이즈였습니다. 한 뭐 요 정도쯤? 그리고 던지면 돌아옵니다. 준비 다시 렛츠고. 던지면 돌아 이 비둘기는 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크로 잘 감싸준 후 뒤에 공연 때는 날개를 퍼덕입니다. 예! 야 그만해 내가. 던지면 돌아오는 던지면 돌아오는 던돌.